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오늘 경기 동주천시 탑동동에 있는 왕방계곡, 일명 탑동계곡으로 가보겠습니다. 동주천시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 한 7km 쯤에 있는 왕방산과 북사봉 사이에 펼쳐져 있는 계곡을 왕방계곡, 탑동계곡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시작지점입니다. 시작지점에는 이렇게 수풀이 가득합니다. 뭐 놀 수가 없어요. 계곡은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 봅니다. 올라가 보다 보면은 이렇게 변세도 있고, 발사부터 계곡이 나오면 이렇게 장사할 그런 공간들이 쭉 되어 있죠. 식당도 있고, 펜션도 있고, 그리고 또 계곡도 나오고, 캠핑장도 나오고,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길손식당이라고 준 겁니다. 한 2km 정도 올라갈 지점이 있는데, 길손식당 앞에 있는 계곡을 보겠습니다. 아, 물을 막아놨네요. 아주 좋아요. 넓어. 그런데 내려가 봐야죠. 아, 물이 어떤지. 아, 물이 그렇게 콸콸콸콸 하진 않지만은, 조용히 흐르는 듯 합니다. 물을 고이게 막아놨습니다. 평상시쯤 막아놨지 않았다 그러면은, 물이 다 흘러서 바닥에만 있겠죠. 언제까나 보겠습니다. 계곡에 내려가서 물의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여기는 왕방계곡이 시작해서 한 1km 정도 올라가다 보면은 나오는 길손식당 바로 앞쪽에 있는 계곡입니다. 아, 놀만해요, 놀만해. 오른쪽에는 그늘막이 있네요. 그늘이 있었을 것 같이.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건너가실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놓아놨습니다. 물이 고이니까 계곡에 물의 흐름이 생겨서, 이 수속이라 할까요? 물의 속도가 좀 더 빨랐죠. 아주 좋습니다. 오른쪽에는 이렇게 식당, 왼쪽에는 이 산이 이어져서 그늘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물을 만져보니까, 물이 시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1km 정도 지점에 이렇게 놀만한 데가 있습니다. 여김없이 이렇게 하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있나? 아, 계곡 건너편에서 식당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저렇게 되어있는 계곡과 왼쪽에는 그늘이 숲 속에서 햇빛을 주는 경우이네요. 이런 경우에 시원합니다.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요. 뭐 텐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연 피서를 지금 자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곡은 어느 정도 넓이는 되는데 깊이가 없습니다. 이 집 식당의 메뉴판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이렇게 길게 야외에서 계곡을 바라보시면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주차장도 아주 넓습니다. 괜찮아. 그런데 왔다는 여기서 머물러 수가 없죠. 계속 가야 합니다. 자,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2km 정도 되는 지점에서 물이 좋습니다. 바위가 있고 안반이 있고 비르기 있고 물이 철철 흐릅니다. 경사도 있네요. 그러다 보면은 폭포수가 나옵니다. 어김없이 여기도 사람이 있겠죠.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의 오른편에 있네요. 길의 오른편에 이렇게 왼쪽에 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계곡이 흐르고 계곡 옆에 다시 산이 있습니다. 산에서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이 보이죠? 어김없이 물 좋은 데는 사람이 찾는다. 이것이 공식입니다. 공식. 근데 숲의 이 계곡의 가운데 이렇게 잡초들이 많아요. 풀이. 이 왕방계곡의 특징입니다. 저런 잡초들이 많이 있는 게 깨끗합니다. 왜냐하면 저 잡초들이 물을 걸러주기 때문에 물이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 잡초 사이에 가면은 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고기 잡을 시간이 없죠. 여기 계곡 좋네요. 계곡 좋아. 놀만해. 그리고 제가 이미 왔습니다. 저도 여기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저 아이들과 담소를 나누고 이제도 신발을 벗었습니다. 발을 담궈 봅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여기서 피서나 할까? 이 생각하는데, 왔다는 여기서
2킬로 3킬로에서 끝내면 안 되지. 어디까지 간다? 왔다는 끝까지 갑니다. 왔으니까. 아저씨하고 잠시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인사를 하고 저는 떠나야 합니다. 어디로? 위로. 계곡이 끝났어. 끝나는 게 아니다. 그 이상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계속 가야 합니다. 계곡은 좋습니다. 이렇게 한 2킬로에서 2.5킬로. 아, 드디어 또 왔습니다. 아들 바우가 있네요. 2.5킬로에서 3킬로 정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오른쪽에 계곡은 좋습니다. 그늘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리고 계곡의 물도 칼칼칼칼 흐르네요. 여기는 이 경사도가 있어요. 안반이 있고 바위가 있고 그리고 물이 흐르다 보니까 저렇게 폭포처럼 흐릅니다.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살살 비껴가면서 제가 계곡을 봤습니다. 이렇게 2.5km에서 3km쯤에 이렇게 좋은 물 좋은 계곡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왕방계곡, 합동계곡은 사람들이 당일치기 아주 하기 좋은 곳이네요. 보니까 왔다가 그냥 갑니다 정도가 아니고 쉬었다 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방계곡의 중간지점이다. 대한민국 남북의 중간지점 어디다? 동점마을에 왔습니다. 동점마을 앞에 오면은 이런 다리가 있습니다. 어떤 다리냐? 배꼽다리라고 돼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배꼽이에요. 아, 배꼽다리 출렁다리라고도 있는데 배꼽다리가 있습니다. 아,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거 최근에 건설해서 놓아놓은 것 같아요. 일단 건너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왔다는 체험을 해보는 것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냥 설명해서는 되지 않죠. 아, 직접 건너갑니다. 아, 그렇게 많이 출렁거리지는 않습니다. 출렁다리 위에서, 배꼽다리 위에서 주변을 한번 쭉 돌아봅니다. 계곡에, 오른편이 계곡이고 물이 흐르듯 저기 어김없이 사람이 있고 그 위로는 큰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왼쪽에는 이렇게 풀이 자랍니다. 그러면은 물이 깨끗합니다. 바닥이 어떤지는 몰라도 저렇게 기본적으로 수풀에 네, 물이 저렇게 풀이 자라는 것은 계곡에 물이 깨끗합니다. 걸러줍니다. 저것이 채처럼 걸러줍니다. 물을 아주 좋아요. 그러면 곧 물고기들이 많죠. 물고기 잡을 시간은 없고요. 물만 구경하겠습니다. 아, 내려가봐야죠. 어떻게 생겼나? 여기는 일단 동점마을에 이 계곡과 이 캠핑이 가능한 곳입니다. 근데 돈을 얼마나 내냐 여쭤봤더니 물어보니까 아, 무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료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 여기에 그냥 하루 종일 365일 그냥 저기 알바키 하는 텐트 정도 있다고 합니다. 자기 오늘 쉬지도 않으면서 그냥 텐트만 쳐놓고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중간중간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론 밑으로 내려가서 계곡에서 즐기고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계곡도 텐트도 있습니다. 아, 계곡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급하게 내려갑니다. 이 아저씨 급하게 내려가네. 답답하지만 안 되죠. 아, 왜 다음 코스를 찍어야 되니까. 여러분한테도 손해입니다. 저한테도 손해지만은. 아, 계곡이 좋습니다. 시원합니다. 아, 여름 여기서 완전히 그냥 주저앉고 싶네. 여기가 4킬로 지점. 왕광계곡. 합동계곡이 시작해서 4킬로 지점이 있습니다. 계곡의 물이 너무 좋습니다. 그늘도 잘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나무가 텐트 역할을 해버립니다. 계곡의 폭도 괜찮고요. 그리고 내려가는 속도 아주 좋습니다. 눈여기깜 완전히 끝내주네요. 이런 걸 폭포라고 이야기하죠. 야작은 폭포 그러면 되죠. 굳이 폭포가 따로 이름 붙여서 큰 폭포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 밑에 출렁다리도 보이네요. 아, 출렁다리 있는 쪽으로 쭉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까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물이 아무래도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살짝 훑어서 내려갑니다. 조심조심. 아, 미끄럼 방지턱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넘어지면 바위에 이마 깹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사람들이 어김없이 있죠. 자리 차지하고 있네요. 아주 계곡 좋습니다. 눈여기하기 좋습니다. 물 좋고 계곡 좋고 바위 좋고 수정자리 밑에서 여름피서 완전히 그냥 다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왕방 계곡의 중간 동점 마을 앞에 있는 동점. 아 보세요. 끝내주네요. 계곡이 이 폭포로 돼서 내려오는 곳입니다. 여기 야영장 펜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야영하는 거 아까 텐트 치는 거 다 무료라고 합니다. 배꼽다리 밑에서 카메라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기 알박기 하고 있는 텐트 저기 있네요. 그냥 치지도 않고 많았죠. 출렁다리의 모습을 카메라에 잡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점만 남과 북의 중간 지점 배꼽이다. 이렇게 해서 배꼽다리까지 봤는데 그럼 배꼽이라는 지점 중간 지점에 표식을 해놓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조금 이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차 시설이 아주 좋고요. 그 다음 공원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운집을 해 있습니다. 비서 여기 와서 해도 괜찮겠어요. 그런데 왔다는 계속 갈 겁니다. 어디로? 30km 정도 달려야 돼요. 동전마을이라고 사진 표식이 있네요. 이 주변을 한 번 더 쭉 달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지나왔던 길 중간중간에 돗자리 깔아놓은 데도 있고요. 여기는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대한민국의 중간 지점이자 왕방계곡의 중간 지점. 이 지점을 전후로 해가지고 아주 물 좋은 계곡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숙박시설, 펜션, 캠핑장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펜션으로는 수연정 펜션이 있고요. 구절초 펜션도 있고 그리고 사이 골목으로 들어가면은 델라 캠핑장이 큰 곳이 그래서 굳이 텐트를 가지고 가시지 않으셔도 이렇게 펜션이나 캠핑장에서 시간을 보내실 수 있고 숙박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델라 캠핑장은 제가 따로 쭉 올라가서 카메라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곡의 모습을 쭉 보겠습니다. 아주 계곡은 끝내줍니다. 좋습니다. 동전마을의 계곡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뭐 100점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아, 마이너스 뭐 몇 점 하셔도 상관없고요. 어쨌거나 좋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그러면은 이 주변이 무슨 시설들이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계곡은 시작 지점에서 한 4.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동전마을에서 일전 조금 더 올라온 계곡 위치입니다. 아 괜찮습니다. 중간중간에 가운데 막아놨네요. 그리고 다시 차를 돌려서 대한민국의 중간 지점 계곡 지점이라고 되어 있는 표식을 방금 전에 보셨습니다. 그리고 델라 캠핑장으로 올라가 봅니다. 아, 수영장도 있고 캠핑장이 아주 좋아요. 주차시설도 굉장히 넓습니다. 제 지도를 보고 쭉 올라가 봅니다. 오른쪽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아, 저기 강아지가 제 따로 올라와요. 수영장 여기 있죠? 위에 캠핑장과 그리고 테니스 시설까지 같이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는 개별적으로 델라 캠핑장에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계곡으로 내려왔습니다. 나목이라고 되어 있는 곳. 여기는 한 4.5km에서 5km 정도 지점에 왔습니다. 지금 공사가 한창 중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바로 계곡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김없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물이 좋나봐요. 일단은 나무가 그늘막을 이루고 폭포수가 내립니다. 여기 용소가 있어요. 꽤나 깊어 보입니다.
여기는 한 4.5km에서 5km 정도 올라온 지점입니다. 이미 동전마을을 지난 상태입니다. 아 좋네요 여기. 아 바위가 좋고 안반이 끝내져요. 그리고 그 사이 계곡도 아주 좋습니다. 아 물이 좋네요. 물이 좋아. 살짝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저렇게 이끼가 끼는 경우는 이제 그늘에 햇빛이 뜨지 않게 잘 아시겠지만 이끼가 저렇게 끼입니다. 늘 나무가 숲을 이루어서 그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렇게 계곡에서 숲 쪽으로는 이끼가 끼이네요. 햇빛이 드는 쪽에는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아우 깊이가 있어요. 거의 용초입니다. 이 폭포, 폭포 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여기가 시작 지점에서 한 4.5km에서 5km 정도. 아, 물 손 담가보니까 아주 시원하고 차갑고 산속 깊이 들어온 그런 느낌을 주는, 아시겠죠?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 여기 그냥 캠핑하셔도 되겠어요. 여행하셔도 되고. 올여름 여기서 쉬셔도 될 듯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좋은 데 너무 많네. 좋은 데 너무 많아. 여기는 한 5km 지점 정도 올라온 지점입니다. 방금 본 지점을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해 봅니다. 그리고 살짝 올라가면서 이렇게 계곡에 또 풀들이 있습니다. 아 멋있죠? 아 계곡 끝나죠 여기. 다시 달려 올려서 지금 계곡을 또 봅니다. 조금 더 한 500m 정도 올라오니까 이렇게 계곡들이 또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 계곡물도 좋고요. 여기도 다시 손 세워봅니다. 여기는 한 5km에서 5.5km 정도 되는 지점입니다. 아 좋습니다. 역시 그늘이 있는 계곡입니다. 여기도 시원합니다. 따로 어디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데서 쉬면 될 듯합니다. 아우 이번 그늘나 밑에 있으니까 벌레들이 제 카메라 앞에 왔다 갔다 합니다. 아 여기도 용초가 있습니다. 근데 깊이는 그렇게 깊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1m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물에 들어가고 싶지만은 아 가야 할 길이 뭡니까? 적셔버리면은 오늘 또 시간 다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그냥 쳐다보고 카메라에 담고 영상에 넣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5km 5km에서 5km, 5.5km 정도 지점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나?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다 가지 않아가지고 중간에 올라가는 길에 숲과 계곡을 모습을 이렇게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아 나무가 많아요. 숲도 많고 풀도 많고 그리고 계곡은 쭉 이어져 있고 여기 탑동 왕방 계곡의 모습은 늘 이렇습니다. 계곡과 나무와 풀이 그리고 저 계곡은 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1년 내내 물이 흐른다고 하니까 저도 좀 알아봤어요. 에, 그러니까 물이 많든 적든 물은 늘 흐른다. 이것이 왕방 계곡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좀 더 들어가니까 한 10km 정도 지점입니다. 엄청나게 큰 식당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폭이 엄청 계곡에 폭이 높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요. 근데 보니까 완만하게 흐르는 계곡의 물입니다. 그래서 중간 주중간에 보면은 이 칸막이를 해놨어요. 막아놨죠. 아, 좀 더 올라갑니다. 여기는 7km, 7.5km 정도 올라가면은 중간에 이 다리를 놔놨어요. 너무 커서 넓어서 물이 많아서 다리를 지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가장 넓고 큽니다. 7.5km 정도 지점이고요. 농협 마트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미 피서를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차량이 대충 주차되어 있는 것이 한 50대 이상이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여기입니다. 이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서를 즐기고 있습니다. 밑에 여기는 물이 낮아 보이지만 그런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피서를 지금 완전히 하시고 계시는 분들 보세요. 여기 많죠, 사람들이. 아, 물놀이 하기 아마 충분한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의 허리쯤 정도는 물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도 보이시고요. 저 아래 어린이가 즐겁게 피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왕방가구에 7.5km 정도 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지점이고요. 저기요, 특히 센터나 그리고 주차 전부 다 무료입니다. 아마 여기서 시에서 운영하시나 봅니다. 그렇게 해서 왕방계곡에 7.5km에서 이제 8km시죠. 끝 지점에 왔습니다. 여기에 풀이 많습니다. 저 사이에 계곡이 있는데 개울이죠. 계곡이라기보다는 아주 좁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왕방계곡 합동거기에 끝까지 왔습니다. 8km 지점입니다. 여기서 삼거리가 나옵니다. 저 차 나오는 데서 오른쪽으로 하면 오지자고개로 가는 것이고 왼쪽 길로 올라가면 왕방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낼 거냐? 아닙니다. 왔다는 왕방산으로 가는 저 고개를 넘을 것입니다. 거기가 수이봉 고개라고 하는데 거의 거리가 한 10km 정도 됩니다. 여기서 가면은 차로 달려 올라가겠습니다. 거기서 올라가서 다시 한 10km 정도 더 내려가서 프로방스 수목원이 있는 데까지 오늘 달릴 겁니다. 같이 달리시죠. 여기 오지제 삼거리에 있는 여기 펜션을 보시고 바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달려 달려 왔다는 달립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아직도 한 20km 더 달려가겠습니다. 조금 한 삼거리 지나서 한 1-2km 정도 올라가니까 계곡이 좋은 데가 있습니다. 이미 여기는 왕방계곡이라기보다는 왕방산계곡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도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물이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시원합니다. 햇빛이 하나도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이미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계곡, 개울, 구석구석에 사람 없는 곳이 없네요. 시작 지점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계속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물 좋은 데는, 계곡 좋은 데는 이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그런지 다 차지하고 있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계곡도 좋고요. 그늘도 좋고 물도 깨끗합니다. 이미 왕방산 계곡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니까 양수터가 나옵니다. 여기 한 1km 정도 올라온 지점이고요. 버스 정류장도 있네요. 버스가 여기까지 올라오나 봅니다. 그리고 그 지점 옆으로 보니까 바로 또 계곡이 나옵니다. 여기에 어디 폭포가 있다는데 아무리 찾아도 폭포를 찾을 길은 없었습니다만 저는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여기 삼거리 지금 저기가 세 갈래로 나오는 물줄기가 있는데 저기에 폭포가 있다고 하는데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물은 너무 깨끗하고 시원하고 계곡은 아주 추울 정도로 좋았습니다. 여기 아마 물이 많이 내릴 때는 이렇게 하천이 범람을 하나 봅니다. 그리고 여기도 어김없이 텐트 쪽 있습니다. 여기 또 계곡 좋으면 장사하죠. 장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달려서 쭉 올라갑니다. 이제 겨울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또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좁은데 1-2m 정도 되는 듯 말 듯 하는데 또 놀고 있습니다. 바로 농사 짓는 옆에 이렇게 노랑이 있습니다. 개울이 있습니다. 저 되어 심어놓은 거 보이죠? 그 사이에 물 좋으니까 어린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가족 한 가족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 다리가 있는데 그 사이에 또 아저씨들이 한 가족 같아요. 또 있습니다.
아, 조금 물만 좋고 개울만 있다 그러면은 어김없이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미 왕방계곡, 합동계곡과 상관없이 이미 8km쯤 지난 10km에서 11km 이상 올라온 상태입니다. 아,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여기는 엄청납니다. 저는 그런데 계속해서 왕방산으로 넘어갑니다. 포천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갈 길이 아주 멉니다. 아,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자전거 하이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다도 사실은 포천으로 가니까 오토바이 또 타고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산을 올라 뒤에서 올라갑니다. 자동차를 끌고 자 올라가니까 국차봉이라는 뭐 사찰이 하나 있었는데 그냥 안에 들어가지 않고 입구에서 개 짖는 소리만 듣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왕방산에 수입원 고개까지 왔습니다. 아, 드디어 산을 넘어가네요. 이제 내려가는 길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국사봉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왕방산이지만 직진하면은 포천으로 갑니다. 저는 포천으로 내려갑니다. 아, 포천으로 내려가는 길에 한 1km 정도 내려가니까 오른쪽에 이렇게 조그마한 개울이 나옵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물이 시작이 됩니다. 또 내려가면은 저 밑에 물이 좋겠죠. 작은 물이 모이고 모여서 큰 개울이 되고 그리고 계곡이 되고 강이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여기 물은 정말 깨끗합니다. 그냥 마셔도 될 듯해. 근데 제가 생수를 가져갔으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오른쪽에 얼핏 보셨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드디어 여기는 포천 치유의 숲입니다. 펜션입니다. 하늘에 저렇게 구름 다리가 있습니다. 산 속에 하늘을 걸어보시면서 치유의 자연의 내음과 냄새와 모습을 보시라고 아마 저 펜션에서 만든 것인지 저렇게 만든 주체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치유의 숲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왔다는 마지막으로 수목원 프로방서를 보고 왕방계곡, 합동계곡 엄청난 거리 30km를 달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왕방계곡, 합동계곡